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5년 만에 자유국민과 함께 하시는 사저 입주를 환영하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목 놓아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거짓과 불의의 촛불, 배신 세력에 의해 권력 찬탈 당하시고 무려 1737일간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셔서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국민의 품으로 오셨습니다. 거짓, 불법, 선동, 조작에 의한 탄핵과 하루 10시간 주 4회의 살인적인 재판, 특검과 검찰의 짜무추기 수사, 파악하고 잔인한 추가 기소와 두 차례의 형집행 정지 거부, 그리고 언론 방송의 마녀 사냥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겪으신 온갖 고초를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대한 불법과 거짓 탄핵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17년 10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5년간의 험난했지만 위대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가짜 뉴스로 그토록 저주와 정의의 구판을 벌였던 거짓 촛불 세력들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깨끗했으며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위해 일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개혁을 하셨고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이라는 4대 개혁 추진, 17년 만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 국민을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튼튼한 안보와 한미 동맹 강화, 자유 통일의 기반 마련 등 오로지 국민 행복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자유파 국민과 우리 공화당 당원은 그동안 지켜드리지 못한 죄스러움과 지금까지 잘 견뎌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이곳 달성사저로 오심에 대한 축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탄핵 무효 운동과 명예회복 운동을 더욱 힘차게 할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국민의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의 진정한 대통령, 사랑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달성 사저에 오심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하는 날이며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날이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드실 때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자유국민의 품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환하게 웃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자유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정한 국민 대통령, 깨끗하고 정의로운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구사저, 발성사저의 오심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2022년 3월 22일 대한민국 다음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하는 날,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